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굿뉴스 브리핑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특정 교회들로 인한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방문자들에게는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교회들에게는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교총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수혜로 국민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교회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지역사회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회와 목회자, 교인들이 스스로 자신이 한국교회라는 인식을 갖고 코로나19 방역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교회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하시고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역과 교회의 여건을 검토하여 향후 2주간 동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공예배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일체의 소모임과 교회 내 식사, 친교 모임을 중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참가한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나 참가자를 접촉한 분들은 자발적으로 격리하고 신속하게 검진에 응하기를 바란다며 정광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나 방문자들은 코로나19 검진에 적극적으로 응하여 방역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된다. 교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 서너 달 만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봉교회와 영락교회가 2주간 온라인 예배만 드린다고 밝혔는데 이어 온누리교회도 현장 예배 중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8월 19일 0시부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정규 예배당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한다며 모든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 위해 각 처소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인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가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의 근본적 이유는 명백한 정부 방역 정책의 실패라고 밝히고 이제라도 방역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는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없이 위기 때마다 특정 집단을 마녀 사냥하는 방식으로는 또 다른 위기를 부를 뿐이라며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감염병 대응 단계를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2차 대유행 사태는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수도권 코로나 재확산의 근본 원인으로는 교회 소모임 금지 해제,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 제한 허용과 외식 공유용 쿠폰 발급 등을 꼽았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며 명백하게 잘못된 정부의 판단으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역에 구멍이 나자 정부는 곧바로 사랑제일교회 등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형태를 보였다며 매번 한 해 집단을 싸잡아 매장하는 걸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방역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대로 진단하지 않는 것이 위기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짚었습니다. 김 교수는 원칙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행위를 금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금지가 아닌 자제 공고만 내렸다며 매뉴얼을 아침 저녁으로 바꾸면 어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등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며 동시에 지난 실책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두라스에서 사역 중에 있는 이동규 장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두라스 기독교연합협의회의 임원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서임받으시는 마뉴엘 목사님께서 성도의 집 지붕을 고쳐주러 지붕 위에 올라가셨다가 떨어져서 척추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립병원에는 코로나 확진자들로 인해 아예 병원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입원도 안 되는 상태라 사립병원에 가야 하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이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6개월이 되어 가므로 치료비는 물론이고 식료품조차 전혀 없는 상태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이젠 조금만 더 지나면 아예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강도가 들어와 교회 내 모든 음향기기와 조금이라도 값이 나가는 물건들을 모두 훔쳐가버려 교회 내에는 강대상과 의자만 있는 상태로 어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고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중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치유자이신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을 마뉴엘 목사님을 완전케 해주시고 그에게 재정적인 도움의 손길도 부어주시길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의 손길도 함께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기도드리며 여러분에게 부탁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국내 및 해외 교계 동향을 전해드린 굿뉴스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